자, 요즘 정리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집 정리를 잘할 수 있을까? 집 정리 요령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저분들 다 같이. 오늘 집이 일주일 전에 이사하신 분이세요. 정리한다고 하는 거 그냥 구역만 나누라고 했거든요. 방별로. 아, 지금 정리가 전혀 안 되겠네요. 집을 넓은 데 자꾸 이사 가실 생각을 하는 것보다 대대적으로 우리 집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필요한 물건이 뭔지, 우리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니까 몇 살이니까 이거는 있어야 되고 예전에 이거는 없어도 되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다 보면 집이 굳이 이사를 안 가시더라도 내지는 이제 배치를 좀 달리 하시면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집이. 주방 보시면 물건을 이사 오기 전에 다 버리고 오셔가지고 지금 물건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근데 비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동선이 많이 꼬여 있어요. 그럼 밀폐용기도 밑에 있고 저쪽에도 있고 도시락도 저기 있고 동선을 같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 여기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동선을 다시 맞추시거나 물건 위치를 다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후미진 공간 어디일까요, 그러면? 후미진 공간 아무래도 맨 밑에, 싱크대 맨 밑에 이쪽이 잘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습한 부분만 하니까. 이쪽하고 이제 코너 공간 같은데? 이런 공간이에요. 거기는 잘 쓰지 않으니까 보관용품을 많이 수납을 하거든요. 거기 문에 섰을 때 어디가 먼저 보이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여기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굳이 공부하는 공간보다는 약간 휴식이고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침대가 이쪽에 넣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옷 같은 거나 좀 지저분해 보이는 거는 문을 열고 양쪽에다가 놔두시는 게 좋으세요. 자, 여기 뒤에요. 붙이는 목 같은 거를 이용해서 못을 붙이고요. 집에서 자고 있었던 실내 분기나 조금 뭐 세탁하기 조금 아까운 옷들은 옷걸이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거시면 들어오자마자 문 닫고 내가 필요한 뭐 실내복을 갈아입든지 아니면 내 외출복을 여기서 갈고 나가시게 되면 밖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고 안에서 집 방의 주인이 봤을 때는 어차피 내 물건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시고. 제일 어려운 게옷 정리거든요. 맞아요. 네. 사계절 옷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바지를 계실 때는 자 요렇게 접으시고요. 자 접으실 때도 중요한 게 안쪽에 있는 게 너무 똑같이 반으로 나오거나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갰을 때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갰실 때는 안쪽이 살짝 밑으로 내려가게. 살짝. 그리고 그러니까 바지를 이렇게 접었을 때 이 엉덩이 뒷부분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세요. 그래서 접고 안쪽으로 하시고 올리시고 자 여기 허리춤을 벌리시고 바지를 이런 식으로 끼우시게 되면 바지가 자 풀어지지 않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어지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우시게끔. 아 저렇게 낄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네요. 그리고 네. 옷을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쌓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뒷부분이 보이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선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서 하나씩 꺼내게. 자, 서랍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하나씩 꺼내시게. 오. 자, 상의를 계실 때는 예쁘게 계시고 싶으시면요. 자, 이런 판 하나를 만드시는 게 좋으세요. 두꺼운 판을 이용해서 한 16cm, 18cm 정도 만드셔가지고, 내지는 뭐 종이가방을 이용하셔서 하셔도 되시고, 자, 그 다음에 모자를 접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알려드리면 모자 여기를 잡고요. 여기 뒷꼭지를 잡으시면 삼각형이 돼요. 내리시면서 양쪽 귀를 이렇게 자 양쪽 귀를 하시고 얘를 내리시게 되면 예쁜 삼각형이 입체적으로 접히게 돼요. 다음에 자 아까 얘기한 옷깨기 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빼요.
그리고 자 계시고 얘를 요렇게 예전에는 고기 예전에는 이렇게 안에다가 담는 걸 했었거든요. 이렇게 안에 그렇게 되면 늘어나고 정작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차라리 얘를 빼시고 자 얘를 빼시고 이렇게 사람이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여기 내 목 주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개면 목이 자꾸 구겨지거나 오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안으로 집어넣고 밖으로 한 번 더 겹치게 그리고 보관할 때는 아까 청바지처럼 이렇게 여러 면이 보이게 수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가? 여기 뒤편이 깔끔한 면이 보이도록 아 이렇게 법칙들이 있군요. 생활용품 그러면 사용하기도 확인하기도 집어넣기도 아, 이렇게 때문에 기존의 박스를 그렇죠? 그러면 굳이 칸을 안 만들고 박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시죠. 그러니까 상자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활용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만들고 싶으실 때는 굳이 저기 바구니를 사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렇게만 정리해도 깔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문제도 잡동사니까. 아. 둘 중에 하나에 버리시면 되세요. 종량제 마대자루나 일반 종량제 봉투나. 그러니까 탈 것 같다 싶으시면 그냥 종량제에 담으시고 안 탈 것 같다 하시면 불연성 마대에. 불연성 마대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 어디 팝니까? 마트에 팔아요. 정말입니다. 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거리 나와 있어요. 너무 범위를 많이 잡지 않은 상황에서 일주일에 딱 3일만 자, 정리가 끝났는데요. 동선을 맞추셔야 되세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마스크를 잘 쓰죠. 지금 여기는 이 집의 구조는 나가기 바로 직전에 선반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무 높은 데 하거나 너무 낮은 데 하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꺼내고 사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자. 문을 열고 바로 손이 닿는 위치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사용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새거나 기존에 쓰시는 거나 다 같은 공간에 넣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바구니가 한없이 커져요. 사용한 낱개 개수만 여기다가 놔두시고 새로운 애들은 그냥 박스채 보관하셨다가 다 쓰면 개봉을 하시게 되면 다시 집어넣고 옷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고 종류별로 칸칸마다 나누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옷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내가 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옷인지 몰라서 자, 라벨링을 바지, 뭐 위쪽, 뭐 수건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놨는데 이름표를 맨 마지막에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아이 방에 책상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요. 아이 책상에서는 자 실제로 작업하고 있는 공부하는 공간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급적이면 이 작업 공간을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게 공부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은 애들은 빼시는 게 좋아요. 필기구도 너무 많이 꽂아주시는 것보다 너무 많이 꺼내는 것보다 딱 필요한 개수만큼만 꺼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책꽂이가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자주 안 쓰는 자, 이 사이사이에 보면 박스랑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칸을 만들어놨어요. 이 말은 옷이 이렇게 움직여도 이제 쓰러질 확률이 조금 적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바구니나 상자가 없다고 할 때는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지금 보시면 바지 사이사이에 옷이 양쪽으로 방향이 다르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서로가 지지가 되면서 무너지지도 않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다른 종류가 세워져 있으면서 어떤 종류인지도 구분이 되고 나 매일매일 정리해야지가 아니라 일주일에 세 번만 정리를 해야지 길게 아니고 30분만 이렇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조금 마음을 잘 잡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매력에 빠지거나 정리하는 맛을 들이시면 늘 정리하시게 되세요. 그 맛을 들일 때까지 의식적으로 조금씩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게 그래야 집도 넓어지고 아이들도 다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